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입시왕 컨설팅 센터에서도 수시 원서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 옆에 송문영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많이 네. 바쁘시죠? 많이 바쁘기도 하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긴 하였으나 아, 항상 이 네. 시기가 되면 네.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네. 그래도 아직은 초반이라 조금 에너지가 초반이 사실 더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준비 모든 게 과정이 너무 길었고 그렇죠.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셔서 조금 네. 전에도 이제 세미나 같이 하고 왔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끼리 네. 또 이제 다른 어떤 외부 인사들까지 네. 초빙을 해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정보를 취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올해 2025 입시에서 진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의대 네. 증원이겠죠? 네, 그렇죠. 네.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되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럼 이제 당장 원서를 쓰는 학생들에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가야 하고 문의가 많을 텐데 뭐 지난주부터 상담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의대를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일단은 뭐 1,500명 이상 늘어난 상태라서 학교 하나가 늘어난 거랑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정확한 예측과 플러스해서 또 우리의 또 희망 회로로 돌려서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 네. 중이죠. 뭐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의대 정원 말씀하셨고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또 일단 자유 전공이 늘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뽑는 형태의 어떤 전형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아,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자유전공까지 이제 포함된 형태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어머님들이 특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수시원서 컨설팅은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진짜 많이 문의하세요. 왜냐면 지금 시기부터 이제 9월 8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래서 저희 아이 언제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좀 시기별로 언제 받으면 좋을지 그런 좀 팁을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뭐 7월 정도의 시기에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하자면 조금 더 나은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네, 할 것이냐에 대한 맞습니다. 팁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 학종 지원을 좀 주로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능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은 아닐 네, 수도 현실이 있죠.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르고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가야 될 학교들을 좀 추려보는 과정에서 아, 이제 네. 큰일 났구나. 수능 최저 네. 안 맞추면 나는 육광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이제 위험성을 느끼면서 뭔가 공부를 더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네. 수능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많은 조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에 받으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상 모든 성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세요. 내가 가서 상담 받을 수 있게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 등급으로 가능하고 맞아요. 그게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거보다는 좀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수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시켜주고, 그 동기부여를 다음에 학생부에서 추가 보완할 점 이제 네.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흘러가면서 사실 학교 상담도 받게 되고, 네. 그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도 얻으시고 네. 하면서, 아, 내가 어떤 학교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고정화되어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시점이 돼서는 이것이 괜찮은가요 하는 확인을 하러 조금 네. 오셔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는 6개 학교에 대한 이런 상담을
경영을 거의 15년 정도 해왔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노하우에 네. 대해 입각해서 네.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어떤가 하는 원래 조언을... 쪽집게 하는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가 8월 31일 날 이제 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돼서 네, 어머님들이 그때까지 가야 우리 아이의 모든 기록을 선생님께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학교별로 다 그 전에도 네, 제공이 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꼭 8월 31일까지가 아니어도 그렇죠? 네, 내신 마무리되고 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거를 토대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받으면 어떨까요? 네, 사실상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이 한 3일 정도 9월 모의고사가 올해 9월 4일이라 5, 6, 7 한 3일 정도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때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 있죠. 근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것까지 갔을 때 내가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습량이 담보 안 된 상태에서는 9월 모고도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9월 모고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학습량을 이제 이루고 나서 9월 모고를 쳐보니까 수능에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대답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제가 조금 더 나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 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공부한 거 많이 나오면 잘 치고 공부 안 한 부분 나오면 못 치고 뭐 이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학생한테 그러면 네가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능 전범위에 그렇죠. 대한 이해도를 네. 높이고 네. 내가 수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월, 8월, 9월 이제 언제 받는지 어머님들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그렇죠? 학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컨설팅을 받는 거라 학생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그 시기를 정하는 게 저희는 가장 좋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학생하고도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컨설팅은 몇 번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몇 번 받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고3이라면 당연히 학교 진학부장 또는 담임선생님하고 받죠. 어머님들이 그 시기를 송문영 선생님한테 먼저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하고 먼저 받는 게 좋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네. 답이 없습니다. 학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학교는 또 학교에 네, 그렇죠? 학교 입결에 따라서 또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꼭 그 학교의 입결뿐만이 아니라 또 전국적인 네, 그런 학교들의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학교 선생님 또 우리 입시왕 선생님들 거를 다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가족, 학생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잘 의논하셔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는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 두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군데 다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통합으로 회원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접수 기간이 도래하면 접속을 하셔서 접수도 하시고 경쟁률도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런 부분은 어머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다 챙겨줘요. 아, 네네. 교통원서도 학교에서 다 깔아주고 네. 사진도 다 체크해주시고 여기까지는 네. 어머님이 신경 네. 안 쓰셔도 돼요. 날짜 9월 9일부터 9월 13일 5일 동안 학교별로 3일 이상씩 모든 학교들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학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학처에 들어가서 정확한 날짜는 꼭 찾아보시고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넣어서 결제하면 옷이 구입되는 것처럼 네, 똑같이 맞습니다. 그냥 지원하시면 네. 돼요. 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기획균형이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하는 어떤 특수한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지원하시고 뭔가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고 네.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미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복잡한 맞습니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첫날 다 넣어야지 네.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네. 그리고 다들 막 서버가 다운이 될까봐 마지막 아, 날 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요 네. 이렇게 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면 간혹 이제 중간에 아, 저는 캐시 적립을 꼭 해놓으라고 많이 권유해드립니다 네, 캐시 적립을 해놓으면 바로 그냥 자동이체 맞아요. 쇼핑몰에서 그냥 계좌이체 하듯이 적립금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잔액은 전부 환불이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서버 다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쟁률도 잘 보시고 원하는 학교 다 많이 담아놓으시고 네. 최종 부모님과 학생이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 얘기하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진학사에는 스마트 경쟁률이라는 코너가 있고 UAE에서는 파워 경쟁률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때 보통 3번 정도의 발표를 네. 해요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번 발표하고 이런 거 잘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원할 만한 그런 어떤 전형 학과의 경쟁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경쟁률은 또 매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런 관심을 네. 가지고 봐야 되는 네. 것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변수가 되는 또 전형들이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수시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 저희 또 많은 또 정보들 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많이 생길 텐데 저희 선생님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 내주셔서 또 입시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시왕 컨설팅센터 분당점 새로 오픈했습니다. 네, 혹시 입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